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청준의 눈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올라가야겠어요. 점심상을 물러나 앉으면서 나는 마침내 입속에서 별러오던 소리를 내뱉어버렸다. 노인과 아내가 동시에 밥숟가락을 멈추며 나의 얼굴을 멀거니 건너다 본다. 내일 아침 올라가다니, 이참에도 또 그렇게 쉽게? 노인은 결국 숟가락을 상위로 내려놓으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묻고 있었다. 나는 이제 내친 걸음이었다. 어차피 일이 그렇게 될 바엔 말이 나온 김에 매듭을 분명히 지어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예, 내일 아침에 올라가겠어요. 방학을 얻어온 학생 팔자도 아닌데 남들 일할 때 저라고 이렇게 한가할 수가 있나요? 급하게 맡아놓은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그래도 한 며칠 쉬어가지 않고 난 해필 이런 더운 때를 골라왔길래 이참에는 며칠 좀 쉬어갈 줄 알았더니 제가 무슨 더운 때 추운 때를 가려 살 여유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먼 길을 이렇게 단걸음에 되돌아가게 하겠냐. 넌 항상 한 동자로만 왔다가 선걸음에 새벽길을 나서곤 하더라마는 이번에는 너 혼자도 아니고 하룻밤이나 차분히 좀 쉬어가도록 하거라. 오늘 하루는 쉬었잖아요. 하루를 쉬어도 제 일은 사흘 버리는 걸요. 찻길이 훨씬 나아졌다곤 하지만 여기선 아직도 서울이 천리길이라 오는 데 하루, 가는 데 하루. 급한 일은 좀 마무리를 지어놓고 오지 않고선. 노인 대신 이번에는 아내 쪽에서 나를 원망스럽게 건너다 본다. 그건 물론 내 주변 머리를 탓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내게 그처럼 급한 일이 없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서울을 떠나올 때 급한 일들은 대충 다 처리해둔 것을 그녀에겐 내가 미리 말을 해줬으니까. 그리고 이번엔 좀 홀가분한 기분으로 여름 여행을 겸해 며칠 동안이라도 노인을 찾아보자고 내 편에서 먼저 제의를 했었으니까. 그녀는 나의 참을성 없는 심경의 변화를 나무란 것이었다. 그리고 그 매정스런 결단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었다. 까닭없는 연민과 애원기 같은 것이 서려 있는 그녀의 눈길이 그것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었다. 그래, 일이 바쁘다면 가봐야 하기는 하겠구나. 바쁜 일을 받아놓고 온 사람을 붙잡는다고 들을 일이겠냐. 한동안 입을 다물고 앉아있던 노인이 마침내 체념을 한 듯 다시 입을 열어왔다. 항상 그렇게 바쁜 사람인 줄은 안다마는 애미라고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와도 편한 잠자리 하나 못 마련해주는 내 마음이 아쉬워 그랬던 것 같구나. 말을 끝내고 무연스런 표정으로 장주 끝에 풍년초를 꾹꾹 눌러담기 시작한다. 너무도 간단한 체념이었다. 담배통에 풍년초를 눌러담고 있는 그 노인의 얼굴에는 아내에게서와 같은 어떤 원망기 같은 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당신 곁을 조급히 떠나고 싶어하는 그 매정스런 아들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것도 엿볼 수 없었다. 성냥불도 붙이려 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그 풍년초 담배만 꾹꾹 눌러 채우고 앉아있는 노인의 눈길은 차라리 무표정에 가까운 것이었다. 나는 그 너무도 간단한 노인의 체념에 오히려 불쑥 짜증이 치솟았다. 나는 마침내 자리를 일어섰다. 그러고는 그 노인의 무표정에 밀려나기라도 하듯 방문을 나왔다. 장지문 밖 마당가에 작은 치자나무 한 그루가 한낮에 땡볕을 견디고 서 있었다. 지열이 후끈거리는 뒷곁 콩밭 한가운데 오리나무 무성한 묘지 하나가 있었다. 그
그 오리나무 그늘에 숨어 앉아 콩밭 아래로 내려다보니 집이라고 생긴 게꼭 습지에 돋아오른 여름 버섯 형상을 닮아 있었다. 나는 금세 어디서 묵은 빈문서라도 불쑥 불거져 나올 것 같은 조마조마한 기분이었다. 애초에 허물은 그 빌어먹게 비좁고 음습한 단칸 오두막 때문이었다. 묵은 빚이 불거져 나올 것 같은 불편스러운 기분이 들게 해오는 것도 그랬고, 처음 예정을 뒤바꿔 하루 만에 다시 길을 돌아갈 작정을 내리게 한건 역시 그러했다. 하지만 내게 빚은 없었다. 노인에 대해선 처음부터 빚이 있을 수 없는 떳떳한 처지였다. 노인도 물론 그 점에 대해선 나를 완전히 신용하고 있었다. 내 나이 일흔이 다 됐는데 이제 또 남은 세상이 있으면 얼마나 길라더냐. 이가 완전히 사가 없어져서 음식 섭생이 몹시 불편스러워진 노인을 보고 언젠가 내가 지나가는 말처럼 권해본 일이 있었다. 싸구려 같이라도 해 끼우는 게 어떻겠느냐는 나의 말선심에 애초부터 그래줄 가망이 없어 보여 그랬던지 노인은 단자리에서 사양을 해버리는 것이었다. 이럭저럭 지내다 이대로 가면 그만일 육신. 이제와 늙음하게 웬딴 세상을 보겄다고. 한 번은 또 치질기가 몹시 심해져서 배변이 힘들어하시는 걸 보고 수술 같은 걸 권해본 일도 있었다. 노인은 그때도 역시 비슷한 대답이었다. 나이를 먹어도 안 여자는 안 여자다. 어떻게 남의 눈에 굳은 데를 보이겠더냐. 그냥저냥 참다 갈란다. 남은 세상이 얼마 길지 못하리라는 체념 때문에도 그랬겠지만, 그보다 노인은 아무것도 아들에겐 주장하거나 돌려받을 것이 없는 당신의 처지를 간득하고 있는 탓에도 그리 된 것이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형의 주벽으로 가게가 파산을 겪은 뒤부터, 그리고 마침내 그 형이 세 조카 아이와 아이들의 홀어머니까지 포함한 장남의 모든 책임을 내게 떠맡기고 세상을 떠난 뒤부터 일은 줄곧 그렇게만 되어온 셈이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와 군영 3년을 치러내는 동안 노인은 내게 아무것도 낳아 기르는 사람의 몫을 못했고, 나는 또 나대로 그 고등학교와 대학과 군영의 의무를 치르고 나와서도 자식놈의 도리는 엄두도 못 냈다. 노인이 내게 베푼 바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처지가 못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대로 형이 내게 떠맡기고 간 장남의 책임을 감당하기를 사양치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노인과 나는 결국 그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는 처지였다. 노인은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대해선 소망도 원망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런 노인이었다. 한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노인의 눈치가 이상했다. 글쎄 그 가치나 수술마저 한사코 사양을 해온 노인이 나이 여든에서 겨우 2회가 모자란 늙음하게 와서야 새삼스레 다시 딴 세상 희망이 생긴 것일까? 노인이 아무래도 엉뚱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도 엄청난 꿈이었다. 지붕 개량 사업이 애초에 허물이었다. 집집마다 모두 도당 아니면 기와들을 얻는단다. 노인은 처음 남의 말을 하듯이 집 이야기를 꺼냈었다. 어제 저녁 때 노인과 셋이서 잠자리 들기 전이었다. 밤이 익숙해서 형수는 뒤늦게 조카들을 데리고 이웃집으로 잠자리를 얻어나가고 우리는 노인과 셋이서 그 비좁은 오두막 단칸방에 자리를 함께 폈다. 어기영차, 어기영. 그때 어디선가 밤일을 하는 남정들의 합창 소리가 왁자하게 부풀어 올랐다.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다가 무슨 소리냐니까
노인이 문득 생각난 듯 귀뜸해 왔다. 동네가 너도 나도 집들을 고쳐 짓느라 밤잠들을 안 자고 저 야단들이구나. 농어촌 지붕 개량 사업이라는 것이었다. 통일벼가 보급된 후로는 집집마다 그 초가 지붕 개초가 어렵게 되었다. 초봄부터 시작된 지붕 개량 사업은 그래저래 재격이 됐다. 지붕을 개량하면 정부 보조금 5만 원을 얻는다는 것이었다. 모심기가 시작되기 전 봄철 한때하고 모심기가 끝난 초여름께부터 지금까지 마을 집들 거의가 일을 끝냈댔다. 나는 처음 그런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턱대고 가슴부터 덜렁 내려앉고 있었다. 노인에 대한 빗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에 떠오른 순간이었다. 이 노인이 쓸데없는 소망을 지니면 어쩌나. 하지만 나는 곧 마음을 가라앉혔다. 무엇보다도 나는 노인에 대해 빚이란 게 없었다. 노인이 그걸 잊었을 리 없다. 그리고 그런 아들에게 섣부른 주문을 내색할 리 없었다. 전부터도 그 점만은 안심을 할 만한 노인의 성깔이었다. 한데다 노인이 설령 어떤 어울리지 않을 소망을 지닌다 해도 이번에는 그 집골이 문제 밖이었다. 도대체가 기와고 도당이고 지붕을 가꿀 만한 집골이 못 되었다. 그래저래 노인도 소망을 지녀볼 엄두를 못낸 모양이었다. 이야기하는 말투가 영락없이 남의 일이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오해였다. 노인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다. 관에서 하는 일이라면 이 집에도 몇번 이야기가 있었겠군요. 사태를 너무 낙관한 나머지 위로 겸해 한마디 실없는 소리를 내놓은 것이 내 실수였다. 노인은 다시 자리를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머리맡에 놓아둔 장죽 끝에다 풍년초 한 줌을 쏘아박기 시작했다. 왜 우리 집이라 말썽이 없었더라냐. 노인은 여전히 남의 말을 옮기듯 덤덤히 말했다. 이장이 쫓아와 뜸을 들이고 면에서 나와서 으름장을 놓고 가고 그런 일이 한두 번뿐이었으랴만 나중에 숫째 자기들 쪽에서 사정조로 나오더라. 그래 어머닌 뭐라고 우겼어요? 나는 아직도 노인의 진심을 모르고 있었다. 우길 것도 무엇도 없는 일 아니겠냐. 지놈들도 눈깔이 제대로 박힌 인간들일 것인디. 사정을 해오면 나도 똑같이 사정을 했더니라. 늙은이도 사람인디 나라고 어디 좋은 집으로 손봐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소. 마음으로야 천번 만번 우리도 남들 같이 기와도 입히고 기둥도 갈아내고 하고는 싶지만 이집 꼴을 좀 들여다보시오들. 이 오막살이 흙집 꼴에다 어디 기와를 얹고 말고 할 것이 있겠소.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몇번더 발길을 스쳐가더니 그 다음엔 흐지부지 말이 없더라. 지놈들도 이 집골을 보면 사정을 모를 총맹관이 들이더라냐. 노인은 거칠고 굵은 엄지손가락 끝으로 뜨거운 장죽 끝을 꾹꾹 눌러대고 있었다. 그 친구들 아마 이 동네를 100% 지붕 개량으로 모범마을을 만들고 싶어 그랬던 모양이구만요. 나는 이제 그만 기분이 씁쓸해져 그런 식으로 슬쩍 이야기를 얼버무려 넘기려 하였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결정적인 실수였다. 하기사, 그 사람들도 그런 소리들을 하더라. 오늘 밤일을 하는 저 집을 끝내고 나면 이 동네에서 이제 지붕 개량을 안한 집은 우리하고 저 아래 동네 순시민의 두 집밖에 안 남는다니 말이다. 그래도 동네 듣기 좋은 모범마을 만들자고 이런 집에까지 꼭 기와를 얹으라 하겠어요? 글쎄 말이다.
차라리 지붕에 기와나 도닥만 얹으랬으면 우리도 두눈딱 감고 한번 저질러 보고 싶기도 하더라마는, 이런 집은 아예 터부터 성주를 다시 할 집이라 그렇지. 모범마을이 꼬투리가 되어 이야기가 다시 엉뚱한 곳으로 번지고 있었다. 나는 비로소 가슴이 섬찟해왔다. 하지만 이미 때가 너무 늦고 말았다. 하기사 말이 쉬운 지붕계량이지 알 속은 실상 새 성주를 하는 집도 여러 집 된단다. 한번 이야기를 꺼낸 노인이 거기서부터 새삼 마을 사정을 소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 지붕계량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보니 사실 융통성이 꽤나 많은 일이었다. 원칙은 그저 초가 지붕을 벗기고 기와나 도당을 얻는 것이었지만, 기와의 하중을 견뎌내기 위해선 기둥을 몇 개쯤 성한 것으로 갈아 넣어야 할 집들이 허다했다. 그걸 구실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주를 새로 하듯 집들을 터부터 고쳐 지어버렸다. 노인에게도 물론 그런 권유가 여러 번 들어왔다. 기둥이 허술해서 기와를 못 얻는다는 건 구실일 뿐이었다. 허술한 기둥을 구실로 끝끝내 기와 얹기를 밀어온 집이 세 가구가 있었는데, 이날 밤에 또한 집이 새 성주를 위해 밤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노인이 기와 얹기를 단념한 것은 집 기둥이 너무 허해서가 아니었다. 노인은 새 성주가 겁이 나 이를 단념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허술한 기둥만 믿을 수는 없었다. 일은 아직도 낙관할 수 없었다. 나는 불시에 다시 그 노인에 대한 나의 빚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노인도 거기서 한동안은 그저 꺼져가는 장죽불에만 신경을 쏟고 있는 기색이었다. 하더니 이웃고는 더 이상 소망을 숨기기가 어려운 듯 가는 한숨을 삼켰다. 그러고는 그 한숨기 끝에 무심결인 듯 덧붙여왔다. 이참에 웬만하면 우리도 여기다 방한 칸쯤이나 더 들여내고 지붕도 도당으로 얹어버리면 싶긴 하더라만. 마침내 노인이 당신의 소망을 내비친 것이었다. 오늘 당할지 내일 당할지 모를 일이기는 하다만, 날짐승만도 못한 목숨이 이리 모질기만 하다 보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구나. 저런 옥계 하나도 간수할 곳이 없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다 보면 어떤 땐 그저 일을 저질러 버리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아지기도 하고. 노인은 결국 그런 식으로 당신의 소망을 분명히 해버리고만 셈이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런 소망을 지녔던 것만은 분명한 것이었다. 나는 이제 할 말이 없었다. 눈을 감은 채 듣고만 있었다. 노인에 대해선 빚이 없음을 골백번 속으로 다짐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면에서도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 주더라만, 내년엔 또 이번처럼 어떻게 잠잠해 주기나 할는지. 하기사, 면 사람들 무서워 짚고 친다고 할 수도 없지만은, 늙은이 냄새가 싫어 그런지 그래도 한 데서 등짝 붙이고 누울 만한 방 놔두고 밤마다 남의 집으로 잠자리를 얻어 다니는 저것들 애미 꼴도 모른 채 하지는 못할 일이더니라. 내가 아예 대꾸를 아느니까 노인은 이제 혼잣말 비슷한 푸념을 계속했다. 듣다 보니 노인의 머릿속엔 이미 꽤 구체적인 계획표까지 마련되어 있었던 것 같다. 나라에서 보조금을 5만 원이나 내주었다. 일을 일단 저지르고 들었더라면 큰돈이야. 얼마나 더들 일이 있었을라더냐. 남정네가 없어 남들처럼 일손을 구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네 형수가 여름 한철만 밭을 매주기로 했으면 건너집 용석이 아베라도 그냥 모른 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흥리를 돌볼 사람은 그 용석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고, 기둥을 갈아낼 나무 가대는 이장내 산에서
헐값으로 몇 개를 부탁해 볼수 있었다는 거였다. 노인의 장주 끝에는 이제 불기가 꺼져 식어 있었다. 노인은 연신 그 불이 꺼진 장죽을 빨아대며 이에의 면 보조금 5만 원과 이웃 도움이 아까워서라도 이를 단념하기가 아쉬웠다는 투였다. 하지만 노인은 그러면서도 끝끝내 내게 대한 주장이나 원망의 빛을 보이진 않았다. 이야기의 형식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일로서 그런 생각을 해봤을 뿐이고 그럴 뻔했다는 말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나에 대해선 어떤 형식으로도 직접적인 부담감을 느끼게 하지 않으려는 식이었다. 말하는 목소리도 끝끝내 그 체념기가 짙은 특유의 침착성을 잃지 않은 채였다. 하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다. 세상 일이 그렇게 맘만 같지만 된다면야. 나이 먹고 늙은 걸 서러워 안할 사람이 있을라더냐. 나이를 먹으면 애기가 된다더니 이게 다 나이 먹고 늙어가는 노망기 한 가지지에. 종당에는 그 은밀스런 당신의 소망조차 당신 자신의 실없는 노망기 탓으로 돌려버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노인의 내심을 못 알아볼 리 없었다. 한마디 말참견도 없이 눈을 감고 잠이 든척 잠잠히 누워만 있던 아내까지도 그것을 분명히 눈치채고 있었다. 당신 어젯밤 어머니 말씀에 그렇게밖에 응대해 드릴 방법이 없었어요? 오늘 아침 아내는 마당가로 세수물을 떠 들고 나왔다가 낮은 목소리로 추궁을 해왔다. 그때 나는 아내에게 그저 쓸데없는 참견 말라는 듯 눈매를 잔뜩 깎아 떠보였었다. 아내는 그런 나를 차라리 경멸조로 나무랐다. 당신은 참 엉뚱한 데서 독해요. 늙은 노인네가 가엽지도 않으세요? 말씀이라도 좀더 따뜻하게 위로해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아내도 분명 노인의 말뜻을 알아듣고 있었다. 그리고 나보다도 더 노인의 일을 걱정하고 있었다. 노인에 대한 내 속마음도 속속들이 모두 읽고 있는 게 당연했다. 내일 아침으로 서둘러 서울로 되돌아가겠노라는 나의 결정에 아내가 은근히 분개하고 나선 것도 그런 사연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한다고 그년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을 수가 있는가? 어쨌든 노인이 이제라도 그 집을 새로 짓고 싶어 하고 있는 건 분명했다. 아무래도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 노인들은 모두 어린애가 되어가는 것일까? 노인이 정말로 내게 빚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만 것인가? 노인의 말처럼 그건 이를테면 노망기가 분명했다. 그런 염치도 못 가릴 정도로 노인은 그렇게 늙어버린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굳이 노인의 그런 노망기를 원망할 필요도 없었다. 문제는 서로 간의 빚의 문제였다. 노인에 대해 빚이 없다는 사실만이 내게는 중요했다. 염치가 없어서건 노망을 해서건 노인에 대해 내가 갚아야 할 빚만 없으면 그만이었다. 빚이 있을 리 없지, 절대로. 글쎄 노인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정면으로는 말을 꺼내지 못하질 않던가 말이다. 어디선가 계속 무덥고 게으른 매미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비로소 마음을 굳힌 듯 오리나무 그늘에서 몸을 힘차게 일으켜 세웠다. 콩밭 아래로 흘러뻗은 마을이 눈앞으로 멀리 펼쳐져 나갔다. 거기 과연 아직 초가 지붕을 이고 있는 건 노인네 버섯 모양 오두막과 아랫동네 다른 한 채가 전부였다. 빌어먹을. 그 지붕 개량 사업인지 뭔지 하필 이런 때 법석 들였고. 아무래도 심기가 편할 수는 없었다. 나는 공연히 그 지붕 개량 사업 쪽에다 애꿎은 저주를 보내고 있었다. 해가 훨씬 기운 다음에야 콩밭을 가로질러 노인의 집 뒷곁으로 뜰을 들어서려다 보니
아내는 결국 반갑지 않은 화제를 버려놓고 있었다. 이 나이에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좋은 세상을 살겠다고 속없이 세방 들이고 기와지붕을 덮자겠냐. 집 욕심 때문이 아니라 나간 뒷일이 안 놓여 그런다. 뒷곁에서 안뜰로 발길을 돌아 나서려는데 장지문을 반쯤 열어 제친 안방에서 노인의 말소리가 도란도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날씨가 선선한 봄가을철이나 하다못해 마당에 채일이라도 치고 지내는 여름철만 되더라도 걱정이 덜하겄다마는 한겨울 추위 속에서 운산답게 숨이 딸깍 끊어져 봐라. 단칸방 아랫목에다 내 시신 하나 가득 들여놓으면 그 노릇을 어찌할 것이냐. 이번에도 또그 집에 관한 얘기였다. 노인을 어떻게 좀 위로해 드린다는 것인가? 아니면 아내는 내가 그 노인의 소망을 더 어떻게 외면할 수 없도록 드러내버리고 싶은 것일까? 답답하게 눈치만 보고 도는 내게 대한 아내의 원망은 그토록 뿌리가 깊고 지혜로웠다란 말인가? 노인의 이야기는 아내가 거기까지 유도해낸 게 분명했다. 노인은 아내 앞에 당신의 집에 대한 소망을 분명한 목소리로 털어놓고 있었다. 그리고 이젠 당신의 소망에 대한 솔직한 사연을 말하고 있었다. 노인의 그 오랜 체념의 습관과 염치를 방패 삼아 어물어물 고비를 지나가려던 내 앞에 노인의 소망이 마침내 노골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노인의 소망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설마하면 그렇게 분명한 대목까지 만날 줄은 몰랐던 일이었다. 나는 마치 마지막 희망이 무너진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노인의 설명에는 나에게도 마침내 분명해진 것이 있었다. 노인이 갑자기 그 집에 대한 엉뚱한 소망을 지니게 된 내력이었다. 노인은 아직도 당신의 삶을 위해서는 새삼스런 소망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노인의 소망은 당신의 사후에 내력이 있었다. 또 돌아들어 살아오긴 했어도 난이 동네 사람들한테 못할 일은 한 번도 안 해보고 살아온 늙은이다. 굳은 밥 먹고 굳은 옷 입고 굳은 잠자리 속에서 말년을 보냈어도 난 이웃이나 이 동네 사람들한테 굳은 소리 안 듣고 늙어왔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린고 하니 나 죽고 나면 그래도 이 동네 사람들 이 늙은이 주검 위에 흙한 삽, 떼짱 한 장씩은 덮어주러 올 거란 말이다. 늙거나 젊거나 그렇게 날 들여다봐주러 오는 사람들을 어찌할 것이냐. 사람은 죽어서 고단해지는 것보다 더 고단한 것도 없는 법인디 오는 사람마다 알수 없고 가난하게 간 늙은이가 죽어서라도 날 들여다봐주러 오는 사람들한테 쓴 소주 한 잔이나 대접해보고 싶은 게 죄가 될 거냐. 그래서 그저 혼자서 궁리해본 일이란다. 숨 끊어지는 날 바로 못 내다 묻으면 주검하고 산 사람들이 방 하나뿐 아니냐. 먼 데서 온 누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꼭 찬바람이나 맞고 궁둥이 부채앉을 방한 칸만 어떻게 느려봤으면 했더라마는 그게 어디 맘 같은 일이더냐. 이도 저도 다 늙고 속 없는 늙은이 노망길 테이지에. 노인의 소망은 바로 그 당신의 죽음에 대한 대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알만한 노릇이었다. 살림이 망하고 옛 살던 동네를 나와 떠돌기 시작하면서부터 언제나 당신의 죽음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 해오지 않았던 노인이었다. 동네 뒷산 양지바른 언덕 아래에다 마을 영감 한 분에게 당신의 집터를 미리 얻어놓고 겨울철에도 날씨가 좋으면 그곳을 찾아가 햇볕 바래기를 하다가 내려온다던 노인이었다. 노인은 이제 당신의 죽음에 마지막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더 노인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발길을 움직여 소리 없이 자리를 피해버리고 싶었다. 한데 그때였다. 쓸데없는 일에 공연히 감동을 자라는 아내가 아무래도 견딜 수가 없어진 모양이었다. 전에 사시던 집은 터도 넓고 칸수도 많았다면서요? 아내가 느닷없이 화제를 바꾸고 나섰다. 별달리 노인을 달랠 말이 없으니 지나간 일이나마 그렇게 넓게 살던 옛집의 기억을 상기시켜서라도 노인을 위로하고 싶어진 것이리라. 그것은 노인도 한때 번듯한 집 살림을 해온 기억을 되돌이키게 하여 기분을 바꿔드리고 싶어서이기도 하겠지만, 그 외에도 그건 또 언제나 가난한 살림만을 보고 가게 하는 부끄러운 며느리 앞에 당신의 자존심을 얼마간이나마 되살려내게 할 가외의 효과도 있을 수 있었다. 어쨌거나 나는 당분간 다시 자리를 피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었다. 옛날 살던 집이야 크고 넓었지. 다섯 칸 겹집에다 앞뒤 터가 운동장이었더니라.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남의 집된 지가 20년이 다된 것을. 그래도 어머님은 한때 그런 좋은 집도 살아보셨으니 추억은 즐거운 편이 아니시겠어요? 이 집이 답답하고 짜증나실 땐 그런 기억이라도 되살려 보세요. 기억이나 되살려서 어디다 쓰게. 새록새록 옛날 생각이 되살아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심사가 어지러운 것을. 하긴 그것도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넓은 집에 사셨던 생각을 하시면 지금 사시는 형편이 더 짜증스러워지기도 하시겠죠. 뭐니 뭐니 해도 지금 형편이 이렇게 비좁은 단칸방 신세가 되고 마셨으니 말씀이에요. 노인과 아내는 잠시 그렇게 위로인지 넋두리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소리들을 주고받고 있었다. 한동안 그렇게 오가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는 그 아내의 동기가 다시 의심스러워졌다. 아내의 말투는 그저 노인을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노인을 위로해드리기는커녕 심기만 더 점점 불편스럽게 하고 있었다. 노인에게 옛집을 상기시켜드리는 것은 당신의 불편스런 심기를 주저앉히기보다 오늘을 더욱더 비참하게 느끼게 만들고 있었다. 집을 고쳐짓고 싶은 그 은밀스런 소망을 자꾸만 밖으로 후벼대고 있었다. 아내의 목적은 차라리 그쪽에 있었던 것 같았다. 아내에 대한 나의 비판은 과연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방이 이렇게 비좁은데, 그럼 어머니, 이 옷장이라도 어디 다른 데로 좀 내놓을 수 없으세요? 이 옷장을 들여놓으니까 좁은 방이 더 비좁지 않아요? 아내는 마침내 내가 가장 거북스럽게 시선을 피해오던 곳으로 화제를 끌어들이고 있었다. 바로 그 옷괴 이야기였다. 17, 8년 전,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술버릇이 점점 사나워져 가던 형이 전답을 팔고 선산을 팔고 마침내는 그 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집까지 마지막으로 팔아넘겼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KC에서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던 나는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나 알아보고 싶어 옛 살던 마을을 찾아가 보았다. 집을 팔아버렸으니 식구들을 만나게 될 기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달리 소식을 알아볼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스름을 기다려 살던 집 골목을 들어서니 사정은 역시 K씨에서 듣고 온 대로였다. 집은 텅텅 빈 채였고 식구들은 어디론지 간 곳이 없었다. 나는 다시 골목 앞에 살고 있던 먼 친척 간 누님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 누님의 말을 들으니 노인이 뜻밖에 아직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여기가 어디냐? 네가 누군데 내집앞 골목을 이렇게 서성대고 있어야 하더란 말이냐? 한참 뒤에 어디선가 누님의 소식을 듣고 달려나온 노인이
문간 앞에서 어정어정 망설이고 있는 나를 보고 다짜고짜 나무랐다. 행여나 싶은 마음으로 노인을 따라 문간을 들어섰으나 집이 팔린 것은 분명해 보였다. 그날 밤 노인은 옛날과 똑같이 저녁을 지어내왔고 그날 밤을 거기서 함께 지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일찍 K씨로 나를 다시 되돌려 보냈다. 나중에야 안 일이지만 노인은 그렇게 나에게 저녁밥 한 끼를 지어 먹이고 마지막 밤을 지내게 해주고 싶어 새 주인의 양해를 얻어 그렇게 혼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언젠가 내가 다녀갈 때까지는 하룻밤만이라도 내게 옛집의 모습과 옛날 같은 분위기 속에 맘 편히 눈을 붙이고 가게 해주고 싶어서였을 터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문간을 들어설 때부터 썰렁한 집안 분위기가 이사를 나간 빈집이 분명했건만. 한데도 노인은 그때까지 매일같이 그 빈집을 드나들며 먼지를 털고 걸레질을 해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 노인은 아직 집을 지켜온 흔적으로 안방 한쪽에 이불 한 채와 옷괴 하나를 예대로 그냥 남겨두고 있었다. 이튿날 새벽 K씨로 다시 길을 떠날 때서야 비로소 집이 팔린 사실을 분명히 해온 노인의 심정으로는 그날 밤그 옷괴 한 가지로나마 옛집의 분위기를 되살려 내 괴로운 잠자리를 위로하고 싶었음에 분명한 물건이었다. 그런 내력이 숨겨져 온 옷괴였다. 떠돌이 살림에 다른 가재 도구가 없어서도 그랬겠지만 이 20년 가까이를 노인이 한사코 함께 간직해온 옷괴였다. 그만큼 또 나를 언제나 불편스럽게 만들어 온 물건이었다. 노인에게 빚이 없음을 몇 번씩 스스로 다짐하고 지내다가도 그 옷괴만 보면 무슨 액면가 없는 빈문서를 만난 듯 기분이 꺼림칙스러워지곤 하던 물건이었다. 이번에도 물론 마찬가지였다. 노인의 방을 들어선 순간에 벌써 기분을 불편스럽게 해오던 옷괴였다. 그리고 끝내는 이틀 밤을 못 넘기고 길을 다시 되돌아갈 작정을 내리게 한 것도 알고 보면 바로 그 옷괴의 허물이 컸을지 모른다. 아내도 물론 그 옷괴에 관한 내력을 내게서 들을 만큼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여자라면 그 옷괴에 관한 내 기분도 짐작을 못할 그녀가 아니었다. 아내는 일부러 그 옷괴 이야기를 꺼냈음이 분명했다. 더욱이 내가 바깥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다는 걸 알고서 그랬을 수도 있었다. 나는 어느새 콧속을 후벼대는 못된 버릇이 되살아날 만큼 긴장하고 있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갑자기 묵은 빈문서가 튀어나올 것 같은 조마조마한 기분이었다. 노인이 치사하게 그 묵은 빈문서로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덤빌 수도 있었다. 그래 보라지. 누가 뭐래도 내겐 절대 빚진 게 없으니까. 그래 본들 없는 빚이 생길 리가 있으려고. 나는 거의 기구를 들이듯 눈을 감고 기다렸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도 그 무심스러워 보이기만 한 노인의 대꾸였다. 옷개를 내놓으면 몸에 걸칠 옷까지는 어디다 간수하고야. 어디다 따로 내놓을 데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걸 어디다 내놓을 데가 생긴다고 해도, 그것 말고는 옷까지 나부랑일 간수해둘 데는 있어야 할것 아니냐.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노인이 그 옷괴 쪽에는 그리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을 것 같았다. 옷이 어떻게 못을 박아 걸더라도 사람이 우선 좀 발이라도 뻗고 누울 자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건 뭐 사람보다도 옷장을 모시는 꼴이지 뭐예요. 아내는 거의 억지를 부리고 있었다. 옷괴에 대한 노인의 집착심을 시험해 보기 위한 수작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노인의 반응은 여전히 의연했다. 그건 네가 모르는 소리다. 그 옷개라도 하나 없으면
이 집을 누가 사람 사는 집이라 할수 있겠냐? 사람 사는 집 흔적으로 해서라도 그건 집안에 지녀야 할 물건이다. 어머님은 아마 저 옷장에 그럴 만한 사연이 있으신가 봐요. 시집 오실 때 해오신 건가요? 노인의 나이가 너무 높다 보니 아내는 때로 그 노인 앞에 손주딸처럼 버릇없어지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숫제 장난기 한 가지였다. 내력은 무슨. 노인은 이제 그것으로 그만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말았다. 어깨 이야기는 더 이상 들추고 싶지가 않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아내 쪽도 그쯤 호락호락 물러설 여자가 아니었다. 노인이 입을 다물어 버리자 아내도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침묵을 지키고 있더니 이윽고 다시 새판재비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하긴 어쨌거나 어머님 마음이 편하진 못하시겠어요. 뭐니뭐니 해도 옛날 사시던 집을 지켜오시는 게 제일 좋으셨을 텐데 말씀이에요. 도대체 그 집은 어떻게 해서 팔리게 되었어요? 다시 그집 얘기였다. 그 역시 모르고 묻는 소리가 아니었다. 아내는 그 옥교의 내력과 함께 집이 팔리게 된 사정에 대해서도 모두 알고 있었다. 하면서도 그녀는 다시 노인에게 그것을 되풀이시키려 하고 있었다. 옷궤를 구실로 그 노인의 소망을 유인해내려는 그녀 나름의 노력의 연장이었다. 하지만 노인의 태도도 아직은 그 아내에 못지않게 끈질긴 데가 있었다. 집이 어떻게 팔리기는 안 팔아도 좋을 집을 장난삼아 팔았을라더냐. 내집 지니고 살 팔자가 못돼 그리 된 게지. 알고도 묻는 소릴 노인은 또 노인대로 내력을 얼버무려 넘기려고 하였다. 그래도 사정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을 지을 때 돌아가신 아버님이 몹시 고생을 하셨다고 하던데요. 집이야 참 어렵게 장만한 집이었지야. 남같이 한 번에 지어 올린 집이 아니고 몇 해에 걸쳐서 한 칸씩 두 칸씩 살림 형편 쫓아서 늘려간 집이었더니라. 그렇게 마련한 집이 결국은 내 집이 못 되고. 그런다고 이제 그런 소리를 해서 다 못하겠냐. 어차피 내 집이 못될 운수라 그리 된 일을 이런 소리 곱씹는다고 팔려간 집 다시 내 집이 되어 돌아올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리 어렵게 장만한 집이라 애석한 생각이 더할 거 아니에요. 지금 형편도 그럴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되어 그리 되고 말았는지 그때 사정이라도 좀 말씀해 보세요. 그만두어라. 다 소용없는 일이다. 이제는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서 기억도 많이 희미해진 일이고. 한사코 이야기를 피하려는 노인에게 아내는 마침내 마지막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좋아요. 어머님께서는 아마 지난 일로 저까지 공연히 속을 상하게 할까봐 그러시는 모양인데요. 그래도 별 소용 없으세요. 저도 사실은 이야기를 대강 다 들어 알고 있단 말씀이에요. 이야기를 들어? 누구한테서? 노인이 비로소 조금 놀라는 김이었다. 그야 물론 저 사람한테지요. 노인의 물음에 아내가 대답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밖에서 엿듣고 있는 나를 지목한 말투가 분명했다. 짐작대로 그녀는 벌써부터 내가 밖에서 엿듣고 있는 낌새를 알아차리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제가 알고 있는 건그 집을 팔게 된 사정만도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저 사람한테 그 팔려간 집에서 마지막 밤을 지내게 해주신 일도 모두 알고 있단 말씀이에요. 모른 척하고 있기는 했지만 저 옷장 말씀이에요. 그날 밤에도 어머님은 저헌 옷장 하나를 집안에다 아직 남겨두고 계셨더라면서요. 아직도 저 사람한텐 어머님이 거기서 살고 계신 것처럼 보이시려고 말씀이에요. 아내는 차츰 목소리가 떨려 나오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머니,
이제 좀속 시원히 말씀해 보세요. 혼자서 참아 넘기시려고만 하지 마시고 말씀이라도 하셔서 속을 후련히 털어놔 보시란 말씀이에요. 저희는 어머님 자식들 아닙니까? 자식들한테까지 어머님은 어째서 그렇게 말씀을 참아 넘기려고만 하세요. 아내의 어조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다. 노인도 이젠 어찌할 수가 없는지 한동안 묵묵히 대꾸가 없었다. 나는 온통 입안의 침이 다 말랐다. 노인의 대꾸가 어떻게 나올지 숨도 못쉰채 당신의 다음 말만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아내나 나의 조바심과는 아랑곳 없이 노인은 끝내 심기를 흐트리지 않았다. 그래, 그 아그도 어떻게 아직 그날 밤 일을 잊지 않고 있더냐? 그래요.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님은 저 사람이 집을 못 들어가고 서성대고 있으려니까 그 집이 아직 안 팔린 것처럼 저 사람을 안으로 데려다가 저녁까지 한끼 지어 먹이셨다면서요? 그럼 됐구나. 그렇게 죄다 알고 있는 일을 무어러 한석코 나한테 되뇌게 하려느냐. 저 사람은 벌써 잊어가고 있거든요. 저 사람한테선 진짜 얘기를 들을 수도 없고요. 사람이 모질어서 저 사람은 그런 일을 일부러 잊어요. 그래, 이번엔 어머님한테서 진짜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 얘기 말고 어머니의 그날 진짜 심경을 말씀이에요. 심정이나 마나 저하고 별다른 대목이 있었을라더냐. 사세부득해서 팔았다곤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내 발길이 끊이지 않은 집인데 그 집을 놔두고 그 아그가 그래 발길을 주춤주춤 어정대고 서 있더구나. 아내의 성화를 견디다 못해 노인은 결국 마지못한 어조로 그날 밤 일을 얼핏 돌이키고 있었다. 어조에는 아직도 그날 밤의 심사가 조금도 실려있지 않은 채였다. 그래, 저를 나무래서 냉큼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더니라. 그리고 더운 밥 지어 먹여서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재워가지고 동도 트기 전에 길을 되돌려 떠나보냈더니라. 그래, 그때 어머님 마음이 어떠셨어요? 마음이 어쩌기는냐. 팔린 집이 남아 거기서 하룻밤 저 아그를 재워보내고 싶어 싫은 골목 드나들며 마당도 쓸고 걸레질도 훔치며 기다려온 애미였는디. 더운 밥 해먹이고 하룻밤을 재우고 나니 그 맘만 해도 한 소원은 우선 풀린 것 같더구나. 그래, 어머님은 흡족한 기분으로 아들을 떠나보내셨다는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정말로 그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어머님은 정말로 그렇게 흡족한 마음으로 아들을 떠나보내실 수 있으셨을까 말씀이에요. 아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치더라도 어머니 자신은 그때 변변한 거처 하나 마련해 두시지 못하셨을 처지의 말씀이에요. 나더러 또 무슨 이야기를 더 하라는 것이냐. 그때 아들을 떠나보내실 때 어머님 심경을 듣고 싶어요. 객지 공부 가는 어린 아들을 그런 식으로 떠나보내시면서 어머님 자신도 거처가 없이 떠도셔야 했을 그때 처지에서 어머님이 겪으신 심경을 말씀이에요. 그만두거라. 다 쓸데없는 노릇이니라. 이야기를 한들 그때 마음이야. 네가 어찌 다 알아들을 수 있겠겠냐. 노인은 다시 이야기를 사양했다. 그러나 그 체념기가 완연한 노인의 어조에는 아직도 혼자 당신의 마음속으로만 지녀온 어떤 이야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었다. 아내는 그런 내 기미를 눈치채고 있었다 하더라도 노인만은 아직 그걸 알지 못하고 있었다. 노인의 말을 그쯤에서 그만 중단시켜야 했다. 아내가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내게까지 그것을 알게 하고 싶지는 않을 노인이었다. 내 앞에선 더 이상 노인의 이야기가 계속되어 갈수 없었다. 나는 이윽고 헛기침을 한번 하고서 그 노인의 눈길이 닿고 있는 장지문 앞으로
모습을 불쑥 드러내고 나섰다. 위험한 고비는 그럭저럭 모두 지나가고 있었다. 저녁상을 드릴 때 노인은 언제나처럼 막걸리 한 대를 가져오게 하였다. 형의 술버릇 때문에 집안꼴이 그 지경이 되었는데도 노인은 웬일로 내게 그리 술 걱정을 하지 않았다. 집에만 가면 당신이 손수 막걸리 한두 대씩을 꼭꼭 미리 마련해다 주곤 하였다. 한잔 마시고 잠이나 자거라. 그러면서 낮잠부터 늘 잠자기를 권했다. 이날 저녁도 마찬가지였다. 그래, 정 내일 아침으로 길을 나설라냐? 저녁상이 들어왔을 때 노인은 그렇게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나의 내심을 한 번 더 떠왔을 뿐이다. 가야 할 일이 있으니까 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노인에게 공연히 짜증기 섞인 목소리로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하니까 노인은 그것으로 그만이었다. 그래, 알았다. 저녁하고 술이나 한잔하고 일찍 쉬거라. 아침부터 먼 길을 나서려면 잠이라도 일찍 자두라는 것이었다. 나는 말없이 노인을 따랐다. 저녁 겸 해서 술 한 대를 비우고 그리고 술기를 못 견디는 사람처럼 일찌감치 잠자리를 펴고 누웠다. 이윽고 형수님이 조카들을 데리고 잠자리를 찾아 나가자 이날 밤도 우리는 세 사람 합숙이었다. 어쨌거나 이제 위태로운 고비는 그럭저럭 거의 다 넘겨가고 있는 셈이었다. 눈을 붙였다 깨고 나면 그것으로 모든 건 끝난다. 지붕이고 옷괴고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없어진다. 노인에게 숨겨진 빈문서가 있을까? 하지만 이날 밤만 무사히 넘기고 나면 노인의 빈문서도 그걸로 영영 휴지가 되는 것이다. 잠이나 자자. 빚이고 뭐고 잠들면 그만이다. 노인에게 빚은 내가 무슨 빚이 있단 말인가. 나는 제법 홀가분한 기분으로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술기 탓인지 알알한 잠기운이 이내 눈꺼풀을 덮어왔다. 한데 얼마쯤 그렇게 아늑한 졸음기 속을 헤매고 났을 때였을까. 나는 웬일인지 문득 다시 잠기가 서서히 열버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어렴풋한 선잠기 속에서 도란도란 조심스런 노인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밤사말로 갑자기 웬 눈이 그리도 많이 내렸던지 잠을 잤으면 얼마나 잤겠느냐마는 그래도 잠시 눈을 붙였다가 새벽녘에 일어나 보니 바깥이 웬통 환한 눈천지로구나. 눈이 왔더라도 어쩔 수가 있더냐. 서둘러 밥 한 술씩 끓여다 속을 덮이고 그 눈길을 서둘러 나섰더니라. 나는 다시 정신이 번쩍 들고 말았다. 어찌된 일인지 노인이 마침내 그날 밤 이야기를 아내에게 가닥가닥 털어놓고 있는 중이었다. 처지가 떳떳했으면 날이라도 좀 밝은 다음에 길을 나설 수 있었으련만 그땐 어찌도 그리 처지가 부끄럽고 저주스럽기만 했던지 그래 할 수 없이 새벽 눈길을 둘이서 나섰지만 시울이나 되는 장터 차부까지 산길이 멀기는 또 얼마나 멀더라냐. 기억을 차근차근 더듬어 나가고 있는 노인의 몽롱한 목소리는 마치 어린 손주아이에게 옛 이야기라도 들려주는 할머니의 그것처럼 아늑한 느낌마저 깃들이고 있었다. 아내가 결국은 노인을 거기까지 유도해냈음이 분명했다. 이야기를 한들 네가 어찌 다 알아들을 수 있겠냐. 낮결에 노인이 말꼬리를 한 가닥 깔고 넘은 기미를 아내가 무심히 드러넘겼을 리 없었다. 그날 밤, 아니 그날 새벽, 아내에겐 한 번도 들려준 일이 없는 그날 새벽의 서글픈 동행을. 나 자신도 한사코 기억의 피안으로 사라져가주기를 바라오던
그 새벽의 눈길의 기억을 노인은 이제 받아낼 길 없는 묵은 빈문서를 들추듯 허무한 목소리로 되짚고 있었다. 날은 아직 어둡고 산길은 험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차부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시간을 대어 갈 수가 있었구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의 머릿속에도 마침내 그날의 전경이 손에 닿을 듯 역력히 떠올랐다. 어린 자식놈의 처지가 너무도 딱해서였을까? 아니, 어쩌면 노인 자신의 처지까지도 그 밖엔 달리 도리가 없었을 노릇이었는지도 모른다. 동구 밖까지만 바래다 주겠다던 노인은 다시 마을 뒷산 제길까지 나를 좀더 바래다 주마 우겼고, 그 제길을 올라선 다음엔 새 신장로가 나설 때까지만 산길을 함께 넘어가자 우겼다. 그럴 때마다 한 차례씩 애실인 실랑이를 치르고 나면 노인과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있을 수 없었다. 아닌 게 아니라 날이라도 좀 밝은 다음이었으면 좋았겠는데 날이 밝기를 기다려 동네를 나서는 건 노인이나 나나 생각을 안 했다. 그나마 그 어둠을 타고 마을을 나서는 것이 노인이나 나나 마음이 편했다. 노인의 말마따나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 내가 미끄러지면 노인이 나를 부축해 일으켰고 노인이 넘어지면 내가 당신을 부축해 가면서 그렇게 말없이 신장로까지 나섰다. 그러고도 아직 면소 차부까지는 길이 한참이나 남아 있었다. 나는 결국 그 면소 차부까지도 노인과 함께 신장로를 걸었다. 아직도 날이 밝기 전이었다. 하지만 그러고 우리는 어찌 되었던가? 나는 차를 타고 떠나갔고, 노인은 다시 그 어둠 속의 눈길을 되돌아서야 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거기까지뿐이었다. 노인이 그후 어떻게 길을 되돌아갔는지는 나로서도 아직 들은 바가 없었다. 노인을 길가에 혼자 남겨두고, 차로 올라선 그 순간부터 나는 차마 그 노인을 생각하기가 싫었고, 노인도 오늘까지 그날의 뒷얘기를 들려준 일이 없었다. 그런데 노인은 웬일로 오늘사 그날의 기억을 끝까지 돌이키고 있었다. 어떻게 장터거리로 들어서서 차부가 저만큼 보일 만한 데까지 가니, 그때 마침 차가 미리 불을 켜두고 차부를 나오더구나. 급한 김에 내가 손을 휘저어 그 차를 세웠더니, 그래, 그 운전사란 사람들은 어찌 그리 길이 급하고 매정하기만 한 사람들이더냐. 차를 미처 세우지도 덜하고 덜크렁덜크렁 눈 깜짝할 사이에 저 악을 훌쩍 실어 담고 가버리는구나. 그래서 어머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잠잠히 입을 다문 채 듣고만 있던 아내가 모처럼 한마디 끼어들었다. 나는 갑자기 다시 노인의 이야기가 두려워졌다. 자리를 차고 일어나 다음 이야기를 가로막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럴 수가 없었다. 사지가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온몸이 마치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몸을 어떻게 움직여 볼 수가 없었다. 형언하기 어려운 어떤 달콤한 슬픔, 달콤한 피곤기 같은 것이 나를 아늑히 감싸오고 있었다. 어떻게 하기는냐, 넋이 나간 사람 마냥 어둠 속에 한참이나 찻길만 바라보고 서 있을 수밖에야. 그 허망한 마음을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있을 거나. 노인은 여전히 옛 얘기를 하듯 차분하고 아득한 음성으로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나갔다. 한참 그러고 서 있다 보니 찬바람에 정신이 좀 되돌아오더구나. 정신이 들어보니 갈 길이 새삼 허망스럽지 않겠냐. 지금까진 그래도
저하고 나하고 둘이서 함께 헤쳐온 길인데 이참에는 그 길을 늙은 것 혼자 되돌아서려니 거기다 아직도 날은 어둡지야. 그대로는 암만 해도 길을 되돌아설 수가 없어 차부를 찾아 들어갔더니라. 한식경이나 차부한 나무골상에 웅크리고 앉아 있으려니 그제사 동녘 하늘이 훤해져 오더구나. 그래서 또 혼자 서두를 것도 없는 길을 서둘러 나서는데 그때 일만은 언제까지도 잊힐 수가 없을 것 같구나. 길을 혼자 돌아가시던 그때 일을 말씀이세요? 눈길을 혼자 돌아가다 보니 그 길엔 아직도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지 않았겠냐. 눈발이 그친 그 신작로 위에 저하고 나하고 둘이 걸어온 발자국만 나란히 이어져 있구나. 그래서 어머님은 그 발자국 때문에 아들 생각이 더 간절하셨겠네요. 간절하다 뿐이었겠냐. 신작로를 지나고 산길을 들어서도 굽이굽이 돌아온 그 몹쓸 발자국들에 아직도 도란도란 저 아그 목소리나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듯만 싶었지. 산비둘기만 푸드득 날아올라도 저 아그 넋이 새가 되어 다시 되돌아오는 듯 놀라지고 나무들이 눈을 쓰고 서 있는 것만 보아도 뒤에서 금세 저 아그 모습이 뛰어나올 것만 싶었지야. 하다 보니 나는 굽이굽이 외지기만 한그 산길을 저 아그 발자국만 따라 밟고 왔더니라. 내 자서가, 내 자서가, 너하고 둘이 온 길을 이제는 이 몹쓸 늙은 것 혼자서 너를 보내고 돌아가고 있구나. 어머님 그때 우시지 않았어요? 울기만 했겄냐. 오목오목 디뎌놓은 그 아구 발자국마다 한도 없는 눈물을 뿌리며 돌아왔지. 내 자서가, 내 자서가, 부디 몸이나 성이 지내거라. 부디 부디 너라도 좋은 운 타서 복받고 살거라. 눈앞이 가리도록 눈물을 떨구면서 눈물로 저 아그 앞길만 빌고 왔지. 노인의 이야기가 거진 끝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았다. 아내는 이제 할 말을 잊은 듯 입을 조용히 다물고 있었다. 그런 뒤 서두를 것도 없는 길이라 그렁저렁 시름 없이 걸어온 발걸음이 그래도 어느참에 동네 뒷산까지 당도해 있었구나. 하지만 나는 그 길로는 차마 동네를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제등 위에 눈을 쓸고 아직도 한참이나 시간을 기다리고 앉아 있었더니라. 어머님도 이젠 돌아가실 거처가 없으셨던 거지요. 한동안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던 아내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진 듯 갑자기 노인을 체근하고 나섰다. 그 목소리가 울먹임 때문에 떨리고 있었다. 나 역시 더 이상 노인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제나마 노인을 가로막고 싶었다. 아내의 추궁에 대한 그 노인의 대꾸가 너무도 두려웠다. 노인의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역시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아직도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불빛 아래 눈을 뜨고 일어날 수가 없었다. 사지가 마비된 듯 가라앉아 있는 때문만이 아니었다. 졸음기가 아직 아쉬워서도 아니었다. 눈꺼풀 밑으로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아내와 노인 앞에 보일 수가 없었다. 그것이 너무도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아내는 이번에도 그러는 나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여보, 이제 좀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당신도 말을 좀 해보세요. 그녀가 느닷없이 나를 세차게 흔들어 깨웠다. 그녀의 음성은 이제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그래도 나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 뜨거운 것을 숨기기 위해 눈꺼풀을 꾹꾹 눌러 참으며 내쳐 잠이 든척 버틸 수밖에 없었다.
음성이 아직 흐트러지지 않고 있는 건 오히려 노인뿐이었다. 가만두거라. 아침길 나서기도 피곤할 것인디 곤하게 자고 있는 사람을 뭣하라 그러냐. 노인은 일단 아내의 행동을 말려두고 나서 아직도 그옛 얘기를 하는 듯 아득하고 차분한 음성으로 당신의 남은 이야기를 끝맺어가고 있었다. 그런 뒤 이것만은 네가 좀 잘못한 것 같구나. 그때 내가 뒷산 제등에서 동네를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일 말이다. 그건 내가 갈 데가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니란다. 산 사람 목숨인데 설마 그때라고 누구네 문간방 한 칸이라도 산몸뚱이 깃들일 때 마련이 안 됐겠냐.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침 햇살이 활짝 퍼져들어 있는 뒤 눈에 덮인 그 우리 집 지붕까지도 햇살 때문에 볼 수가 없더구나. 더구나 동네에선 아침 짓는 연기가 한참인 뒤 그런 시린 눈을 해가지고는 그 햇살이 부끄러워 차마 어떻게 동네 골목을 들어설 수가 있더냐. 그놈의 맑은 햇살이 부끄러워져서 그럴 엄두가 생겨나질 않더구나. 시린 눈이라도 좀 가라앉히자고 그래 그러고 앉아 있었더니라.